제라늄 꼭 구경하세요. 이게 은근히 꽃피면은 예쁩니다. 색상도 아주 빨간 색서부터 분홍색, 하얀색, 연분홍색, 노란색. 이 제라늄 꽃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할미꽃 9cm 포트에 1년 전에 씨앗 뿌려서 작업해 놓은 거랍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이쪽 지역에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지 잎이 타들어가네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줬는데도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게요? 요거는 앵초 씨앗 뿌려서 키우는 거랍니다. 앵초도 야생화 종류의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꽃피면은 보기보다 예뻐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저를 따라서 오세요. 자, 우리 집 내가 갖고 놓는 화분들인데요. 올해 씨앗 뿌린 할미꽃 모종 땜빵하고 있답니다. 이게요, 요즘 어제, 그제, 그끄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물을 줬는데도 이게 다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빈 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타 죽은 거랍니다. 이게 날씨 탓으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땜빵 작업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벌이 내손 위로다가 올라오네. 꿀벌이 하나씩 해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심기를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숫자상으로 한 1000개 정도 완전히 녹은 것 같아요. 햇빛에 날이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랍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타 죽은 거랍니다. 하도 햇빛이 강해서 재래는 꽃 하얀색도 피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예쁘죠? 나는 요즘 색상 중에 하얀색을, 은근히 하얀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홍색이고요. 분홍색도 보면 예뻐요. 연분홍색도 있고, 아주 예쁜 분홍도 있고, 이게 제라늄 꽃 색상이 여러 가지랍니다. 예쁘죠? 자, 인증샷 찍고, 유튜브 재방송 노래 나오는 곳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분 영상으로 찍고, 이제 오늘 커피도 마셨습니다. 칸탄타 아이스 플랫 커피나 이런 거 얼음 얼렸다가 얼음에 타 먹으시면 맛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쌤이 있는 데까지 갈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할래나 꽃 예쁘죠? 요게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은근히 예쁘답니다. 그리고 달리아꽃도 예쁘죠? 요것도 은근히 예쁘답니다. 쌤이야, 엄마 왔다. 우리 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으면서 와, 엄청도 좋아하네요. 엄마 왔다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디기달리스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씨앗이 예쁘게 났습니다. 요거는 디기달리스 종꽃이랑 내년에 아마 꽃필 거예요. 쌤이야, 우리 쌤이를 찍어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3개월 돼요. 100일. 쌤이야? 우리 쌤이가 나만 보면은 예쁘다고 내가 쓰다듬어 주니까 나만 보면 좋아해요.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4분 30초가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은 거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쌤이야, 요거 이제 핸드폰 끄고 너랑 놀아줄게요. 쭉 바오쌤이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고 있죠. 4분 40초로 벌써 갔네. 아직도 찍을 거는 엄청도 많은데요. 수레국화도 보세요. 요거는 수레국화랍니다. 요거는 색상들도 다 있어요. 수레국화도 은근히 예쁘기 때문에요.
색상별로 다 심어놨더니 집에서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저는 다른데 꽃구경 안 가고 집에서 꽃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우리 파우세미 농원이요. 노랗게 보이는 거는 루드베키아 꽃이고요. 요즘 루드베키아 꽃이 한참입니다. 요거는 종이꽃이고요. 파부세 종이꽃. 종이꽃처럼 만든 꽃처럼 그렇게 보여요. 수신이에요. 이쪽 저쪽에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무슨 꽃일까요? 요게 무늬비비추 꽃이랍니다. 예쁘죠? 무늬비비추가 쫙 있어요. 이쪽은 무늬비비추가 쫙 있는 거고요. 제가 수국이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수국꽃이랍니다. 요거 은근히 예뻐요. 한 나무에 색상이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핀답니다. 예쁘죠? 벌써 6분 영상으로 갔네. 요거는 비비추고요. 요쪽에 루드베키아랑 접시꽃이랑 접시꽃도 겹으로 피는 건 엄청 더 예뻐요. 요쪽이 무늬비비추 루드베키아 자리랍니다. 예쁘죠? 여기가 우리 파워세미 농원 꽃길이랍니다. 쭉 엄청 더 예뻐요. 실치로 보면 쫙 핸드폰에 담고 접시꽃도 담겠습니다. 요즘 색상별로 더 접시꽃이 피었습니다. 접시꽃 의송아 7분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릴까요? 와, 소나무에 새 둥지를 다 새집을 지어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들 소리가 많고 새들이 많고 그러는 겁니다. 수국 담으며 인증샷 끝! 7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